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시노펙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진샘 이캠, 세 번째는 YG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서킷 좀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노팩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멤브레인 필터 쪽, 즉 FPCB와 멤브레인 필터 쪽두 가지 사업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장용 FPCB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최대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리포트로 인해서 지금 5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쪽, 베트남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한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해서 수처리 필터에 대한 매출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다시 한번 좀 필터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 좀 시노팩스 종목의 특징이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3,000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돌파가 최근에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3,000원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진 세미캠 쪽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세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상승세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발포제와 정밀 화학 분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순환매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의 고객사 매출 확대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른 여타 반도체와 다르게 좀 성장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들 역시 지금 9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에 비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수급과 함께 좀 동반해서 좀 조정 공략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